조선 정부가 이 동학 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맺은 뒤 일본군은요 경복궁을 점령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합니다. 아, 일본의 이 강요로 구성된 정부는요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죠. 이 군국 기무처는요 정치, 경제, 사회 등 각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합니다. 이 개혁은요 갑진정변의 개혁안과 동학 농민군의 요구를 일부 반영했습니다. 이 개혁을 통해서요 양반의 특권으로 이용된 과거제를 폐지했고요 세금은요 화폐로만 내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양반, 중인, 상민, 천민 바로 이런 신분제, 이 신분제가 법적으로 완전 폐지됩니다.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네 이러면서 이 조선 정부는 큰 위기를 느끼게 됐죠. 이에 이 고종과 명성황후는요 러시아의 힘을 빌려가지고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.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. 위기다 라고 해서 이 일본은요 경복궁에 침입해서 정말 나쁘다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. 이것을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. 을미사변 이후 일본의 간섭을 받으면서 다시 개혁, 바로 을미개혁이 진행되었는데요. 이때 내려진 상투 짝꿍 단발령, 야 이게 뭐 조선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.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. 정말 이 몸에 있는 털옥 하나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효의 출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 단발령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. 그래서 바로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과 바로 이 단발령으로 이 백성들은요 전국 각지에서 양반 중심의 의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. 자 여러분 내일도 잊지 말고요 하루 한강.